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SK바이오팜이고요. 코드번호는 3160030입니다. 현재 11월 24일 화요일 4시 43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장이 끝난 뒤로 리뷰를 하게 되었네요. 네.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뭐 댓글이 좀 달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것 같고요. 제가 저항선에서 매수 안 받는다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댓글이죠, 이게. 네, 그걸로 알것 같은데. 핵심이 없다. 그리고 바이오파 영상 찍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항상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항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주시면은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SK 바이오팜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상당히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탄력이 붙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13일, 11월 13일부터 계속해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고 또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고. 기관 쪽은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 같고요. 연기금이 오랜만에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분명히 이렇게 매집하고 또 누구한테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수급적인 요인들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누군가 던지면은 외국인들이 받아먹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인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는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기존에 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한 3분 정도부터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SK 바이오팜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SK 그룹의 신약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계의 신약 후보 물질의 첫 임상 시험을 승인으로 시작을 해서 96년도였죠, 그게. 그래서 지금 중추신경계 중심의 혁신에 약품 개발에 집중해온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1년도에는 SK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문에서 이제 물적 분할되어서 SK 바이오팜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이제 다른 제약 바이오사들과 다르게 임상 3상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FDA 허가를 받은 뇌전증 신약인 세노바메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 엑스코프리 제품으로 미국에서 출시를 했고, 그리고 유럽의 허가, 그리고 아시아 임상에 대한 3상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언제 어떻게든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최근에는 일본의 오노 약품과도 이제 5,788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세노바메이트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부터 약간 좀 바닥권의 흐름을 보여줬었죠. 현재는 바닥권이라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중심값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있었죠. 좀 매물대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가격대는 상당히 저항대로서 저항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는 관점을 봤었고요. 네, 이런 가격대였죠. 네, 이런 가격대였는데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항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들이 좀 있죠. 예. 그리고서 만약에 내 시초가 자체가 이제 17만 4천 원대에 형성이 되거나,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탄력이 19만 5천 원대까지는 열어두면서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분봉상에서는 제가 오늘 좀 아침부터 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시초가가 이제 17만 1000원, 그리고 나서 9시, 10시 사이에 17만 45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였죠. 네. 자, 시가 부근을 지우고, 지운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이런 구간이 제가 이제 수렴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란 패턴, 직각 삼각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밑에 하단은 안 왔어요. 그리고 돌파가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동참을 한다. 그래서 혹시 매수 동참하신 분 계시나요? 이게 탄력,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쨌든 매수 기회는 주어졌다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도 실질적으로 잘 받았고요. 그래서 17만 2천 원대, 네, 여기 이 구간 있죠? 네, 이 가격대에서 네, 지지를 잘 받, 여기선 저항을 몇 차례 받았었고요. 다음에 돌파 이후에 눌림 다시 한번 상승. 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매수 관점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17만 2천 원대에서는. 그러니까 17.2. 그러니까 차라리 돌파하고 나서 사는 게 낫다. 여기서는 돌파하고 나서 사거나 조정 받았을 때 이런 트렌드에 기반을 두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첫 번째 자리가 나왔어요. 네, 첫 번째 자리가 나왔고 그거대로 이제 시나리오는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네,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잡주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약간 정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잘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이 정도나 아니면은 좀그 다음 저항 매물대까지는 주가를 열어두고 볼 생각입니다. 19만 5천 원 정도. 예. 네. 다만 조건이 붙어야겠죠. 항상 제가 본다라고 해도 리스크가 없는 상품은 없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리스크는 없는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매매에 들어가느냐. 자,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17만 2천 원이나 뭐 2,500원 정도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네. 되돌림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라고 하면은 체결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저가나 아니면은 이전의 저가 정도를 손절가. 손절가는 한 16만 6,500원 정도나 아니면은 16만 8,000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정도가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가 리스크. 네, 취향에 따라서 리스크를 좀 적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나는 여유롭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를 좀 열어두면서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19만 5천 원 정도를 잡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가는 추세에 있어서 이렇게 고가, 네, 고가는 나왔고 저가, 고가, 이런 저가 나왔고 다시 한번 더 고가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추세 지속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트렌드는 요런 데까지 열어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런 데. 이런 데라고 하면은 뭐 20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이클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뭐이 정도, 네, 이 정도나 아니면 이 정도, 아무튼 19만 원대 이상까지는 현재 바라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마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매수 관점을 봤었죠.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을 보고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을 봤었고요. 최근에 이제 내려오는 파동이 있을 때 이런 데에서도 이런 구간이 돌파가 나오면은 매수로서 동참을 해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봤었는데 여기도 왜 여기가 이제 반등을 주는 자리인지 알려드렸고요. 다만 현재 이제 이런 저항선 근처에서는 굳이 이제 매도세가 언제 어떻게든 출회될지 모르니까 여기를 좀 돌파한다는 건 결국에 뭐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보였다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이전에 이렇게 상승해줬을 때의 거래량 정도로 나왔어요. 9시, 10시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데만 잘 지지만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열어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나쁜 차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하기에도 괜찮다. 네, 적절하죠? 16만 8천원대나 뭐 16만 6천원대가 그렇게 리스크가 큰 자리도 아니고 예. 근데 대신에 기대치 수익은 키우면서, 그다음에 리스크는 적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 과연 장대 양봉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이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 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팩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핵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핵심은 저항선에서는 매수를 받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예, 저항선에서는 굳이 매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차라리 돌파되고 나서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 아니면 조정 시에 받거나. 그러니까 저항선에서는 굳이 왜 무리해서 매수를 받느냐 이거죠. 왜 우리의 힘으로 시장이 저항선이라고 정해놓은 구간을 왜 우리 힘으로 매수를 동참해서 뚫어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이거는 개인의 힘이 아닌 어떤 주체의 세력의 힘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뒤에 뚫어놓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동참을 해서 그거 이제 얻어 타면 되는 거죠. 차를. 예. 올라가는 차에 얻어 타서 올라가는데 베팅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세력, 뭐 주체가 이렇게 내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럼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리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뭐, 이해를,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잘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도, 그리고 나서, 주봉도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 예, 21선과 5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여기서 딱 쳐주면은, 좋겠는데요. 예,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고, 주가도. 뭐, 변동성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또 변동성이 이제 나와줄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11월 19일, 11월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 델타 테크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6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